시작 최승과 파사. 2000년 4월 3일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경상북도 출곡군 석적읍 369 고지에서 유해 발굴을 하던 장병들의 손놀림이 번져졌다. 6.25 당시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와 최승갑이라는 이름 석자가 뚜렷이 새겨진 삼각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유품의 주인은 아내와 딸을 두고 전쟁에 참가한 고 최승갑 하사로 밝혀졌다. 최승갑 하사의 사인이 알려지게 되면서 뜨겁게 날리며의 모티브로 활용하게 된다. 와, 삼각자 최성과.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외관 성당 쪽으로 가려는데요. 어? 외관 성당. 성당? 네. 일로. 이쪽으로 가면 맞아요? 여기 일로 가서 이렇게 가면 돼. 성당. 성당. 네. 여기는 쭉 빠져. 머리 쪽, 요, 쭉 가면, 쭉 가면 그 성당이 있어. 일로 가면 돼. 일로 가면 돼.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야, 홍기. 내가 와.
어깨가 샀어?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외관 성당 쪽으로 가려는데요. 어? 외관 성당. 성당? 네. 여기로 여기로. 이쪽으로 가면 맞아요? 여기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가지고 가면 돼. 성당. 성당. 네. 여기로 쭉 빠져. 여기 쪽, 요요 쪼까마 쪼까마가 성당 있어. 이리로 가면 돼. 여기로 쭉 빠져. 아, 네. 한 번 더 물어. 아, 네. 감사합니다.